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트랜스포머 G1 애니메이션 시리즈에 나오는 쇼크웨이브라는 제품입니다. 넘버링은 이제 MP29 마스터피스 데스트론 레이저웨이브라고 적혀 있는데, 보통 알고 계시는 이름이 쇼크웨이브로 알고 있으실 거예요. 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이거는 일단 이제 마스터피스 MP29의 KO 제품을 한번 중고로 구매를 해봤고요. 뭐 박스 아트샷은 이렇게 쇼크웨이브의 로봇 전신 샷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건 모드로도 들어가 있고, 앞에 이렇게 불빛이 들어옵니다. 뭐 옆에는 뭐 별다르게 볼 게 없고, 이렇게 박스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쇼크웨이브의 전신 샷이랑 이렇게 건 모드, 앞에 불빛 나오는 모드랑 뭐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경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디셉티콘의 간부들이 모여 있는 거, 겉모드. 그리고 아까 겉모드였을 때 거치대로 썼던 거를 이렇게 뒤에 배낭으로 껴줄 수 있는 기믹 설명 같은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개봉해서 제품을 열면, 이렇게 본체에 따로, 이렇게 거치대에 따로 들어가 있으실 거예요. 본체는 일단 보라색에 조금 왕구틱한 사출색의 보라색이고요. 그리고 합금이 살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품은 조금 묵직한 편이고요. 그리고 뭐 거치대도 이렇게 접으셔서 이런 식으로 로봇 모드 시에 이렇게 등짐으로 끼울 수 있는 거치대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제품의 설명서가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쇼크웨이브가 들 수 있는 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겉모드랑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겉모드랑 비슷하게 생긴 미니 총이 들어가 있고, 이 겉모드 시에 이런 식으로 조준선을 열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연결선 들어 있어요. 연결선을 이제 이쪽 팔 위에 부분에 껴주시고, 그리고 여기 중간쯤에 요 부분에다가 이렇게 껴주시면 이렇게 연결선을 낀 겉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는 이런 뭐 총도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클리어 파츠로 된 손가락, 경례하실 수 있는 손가락이랑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손가락이 들어가 있습니다. 엄지는 움직여지지 않고요. 이 네 손가락만 움직여집니다. 그 다음에 클리어 파츠가 아닌 연보라색 파츠, 경례 파츠가 들어가 있고, 똑같이 연보라색 움직일 수 있는 왼손 파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붙여주실 수 있는 스티커가 동봉되어 있고요. 이렇게 마스터피스 라인에 들어가는 캐릭터 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점수는 높은 편이에요. 구간이다 보니까. KO 제품인데도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겉모드 시에는,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배 파츠를 열어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 닫아 주실 수 있는 건데, 여기를 열어 주시고 이제 겉모드일 때 이렇게 빼 주시면은 이렇게 총의 방아쇠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여기 뒤에를 나사로 열어 주시고 3A 건전지 두 개를 넣어 주신 다음에 닫아 주시고, 이 방아쇠를 빼 주신 다음에 뒤로 한 클릭 더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딸깍하면서 한 클릭 더 움직이시면 이렇게 앞에 불이 들어와요. 보라색 불빛이 들어오고, 이 옆에 보시면 이 스위치 위로 올라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한 클릭 눌렀을 때 불 들어오는 거, 그리고 떼면은 불이 꺼지는 거,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여기 스위치를 내려주시면 이렇게 방아쇠를 한번 당겨주시면 자기가 번쩍번쩍 자동으로 한 6번 정도 왕복하는 그런 기믹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P29 쇼크웨이브의 변신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변신이 뭐 난이도가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손쉽게 변신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일단 여기 뒤에 조준선 올려주셨던 거 접어주시고, 한 번 더 접어주시고, 살짝 이 조인트에, 여기 조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조인트에 살짝 껴주시고, 이 연결선은 안 빼주셔도 돼요. 이 연결선 안 빼주셔도 되고, 여기 이제 앞에 부분 살짝 드셔서 이중인지예요. 이중인지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고 고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딸깍하고 고정이 되기 때문에 고정시켜 주시고 안에 있는 이렇게 팔 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빼주시고 이 부위가 이제 합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총구 부분이었던 부분은 이렇게 뒤로 접어서 고정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안쪽에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껴주시면 되는데 이따 그 거치되었던 등짐을 끼신 다음에 껴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살짝 껴주시고 이제 팔은 뭐 변신하실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빼주셔서 어깨 한 클릭 올리시고 내려주시고 이렇게 살짝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좀 멋있더라고요. 이 상태가 그냥 바로 팔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다리 부분은 이쪽 안쪽에 조인트가 껴져 있어요. 그거 조심해 주시고 여기도 조인트가 껴져 있고 이렇게 살짝 반으로 갈라 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을 빼주실 거예요. 이렇게 빼주실 수 있고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을 접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접으시면서 뭐 옆에 데미지 안 가게 살짝 돌리시면서 이렇게 이 부분을 돌려주시면서 여기 안쪽에 있는 부분 빼주시고요. 다리 이렇게 라쳇 펴주시고요. 이렇게 펴주시면서 이중인지 쫙 펴주시면서 이 안쪽에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조인트를 껴주시면 돼요. 힌지 쫙 펴주시면서 껴주시면 이렇게 정강이 부분이 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을 살짝 돌려주시면서 이렇게 니은자 부분이 제쪽으로 보이게끔 해주시면서 안으로 잘 넣어주시면서 여기 딱 맞게 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고 한 바퀴 돌려주십니다. 이렇게 돌려주시고 반대쪽도 동일해요. 여기 먼저 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피시면서 무릎 살짝 펴주시고 이 니은자 부분이 제쪽으로 보이게끔 해주신 다음에 여기 먼저 올려주시고 발바닥 이렇게 펴주시고 여기 힌지 빼시면서 힌지 쫙 펴주시고 조인트 맞게 껴주시면 됩니다. 껴주시고 요 부분이 제 쪽으로 보일 수 있게 하신 다음에 넣어주시고 딱 안쪽에 그리고 여기 뒤에 부분은 살짝 이렇게 펴주시면 다리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아까 이 방아쇠였던 부분은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뒤에 손톱으로 해서 복부 완전히 가릴 수 있게 해주신 다음에 팔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얼굴은 안쪽에서 이렇게 잡아 당기시면 딱 하고 올라옵니다. 이쪽은 클리어 파츠이기 때문에 뒤에서 투광 해주시면 살짝 밝게 빛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뒤에 보시면 등짐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아까 요거 거치되었던 부분 접어주시고 아직 완전히 꽉 끼지 않으신 상태로 등짐 살짝 들고 이 클리어 파츠 쪽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이렇게 딱 나오게끔 쭉 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꾹 눌러주시면서 여기 뒤에 인습 부분이 여기 쪽으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딱 껴주시고 이 조인트 부분이 있어요. 이 클리어 파츠랑 여기 조인트 부분이랑 딱 껴주실 수 있게 해주시면 등짐 장착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MP29 쇼크웨이브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로봇 모드로 가는 거는 되게 쉬워요. 뭐 마스터피스처럼 그런 뭐 스텝 수가 많지도 않고 뭐 팔 변형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로봇 모드로는 되게 쉬우실 거예요. 변신이 쉬운 제품이 좀 더 가지고 놀기 좋은 것 같아요. 이 색감은 아무래도 조금 왕구틱한데 그래도 되게 잘 나온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일단 KO로 중고로 구매했기 때문에 되게 저렴하게 구매해서 그 정도 가격값은 하는 것 같아요. 뭐 마스터피스 오리지널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KO로 주문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얼굴은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위로 이 정도, 아래로는 요 정도, 그 다음에 어깨는 요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팔은 이렇게 쭉 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360도 이 선만 빼주시면 돌아가고요. 라쳇 관절입니다. 그리고 팔도
뒤로도 요 정도, 앞으로도 요 정도 이렇게 돌아가고요. 허리는 여기 앞에 부분 이렇게 좀 올려주시고 옆에도 올려주시고 앞으로는 요 정도, 뒤로는 여기 뒤에 걸리기 때문에 요 정도, 그리고 옆으로 일직선으로 찢어주실 수 있고요. 뒤에는 이 부분 최대한 올려주시면 요 정도 꺾이고요. 앞으로는 요 정도 살짝만 한두 클릭 정도만 꺾입니다.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는 한 클릭 정도, 뒤로도 이렇게 한 클릭 정도 가능하고요. 발목 가동이 조금 없는 게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백팩 살짝 빼주시고 여기 부분을 살짝 이렇게 더 들어주실 수 있거든요. 허리 부분을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빼주시면 이렇게 들어져요. 그리고 배 부분 조금 더 내려주시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돌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돌아가고 이렇게 앞으로 살짝 이렇게 숙여지고 뒤로도 한 클릭 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츠를 빼주시고 이런 뭐 클리어 파츠로 바꿔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뭐 같은 무기로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경례하는 손가락을 껴주신 다음에 이렇게 경례하는 쇼크웨이브를 연출해 주실 수 있는데, 이렇게 손이 뭐 안쪽으로 많이 꺾이지는 않기 때문에 완벽한 경례 자세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먼산을 바라보는 듯한 손 파츠인 것 같고, 경례 파츠랑은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포징을 잘 하시는 분들은 한번 최대한 굽혀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른쪽 파츠를 빼주시면 이렇게 양손을 손가락으로 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 요 나사를 푸시고 안에 LR44 건전지 두 개를 넣어주시면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빛이 나와요. 이렇게 빛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는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껴주시면 이런 식으로 보라색 빛이 껌뻑껌뻑하고, 이렇게 클리어 파츠를 껴주시면 조금 더 이쁘게 빛이 바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꺼져요. 조명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알아서 꺼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스터피스 쇼크웨이브 로봇 모드에서 이제 다시 총으로 돌아가는 그런 변신이에요. 제일 먼저 이 배낭으로 썼던 총 모드였을 때의 거치대를 먼저 분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살짝 빼주시고 이제 이 부분이 다시 총으로 앞부분으로 돌아가는 부분이고 얼굴을 먼저 내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조인트들 빼주시면서 앞으로 쭉 빼주시면 됩니다. 여기 끝에 살짝 벌려주시고 이제 팔을 이 뾰족한 부분이 어깨의 뾰족한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로봇 모드에서 그냥 바로 접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팔 펴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안에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 조인트를 맞게끔 껴주시면 돼요. 방향 맞게 잘 껴주시고 여기 안에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 있는 부분들도 여기 팔 안쪽으로 넣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변신하실 수 있어요. 이건 빼놓으셨다가 다시 변신시키시고 껴주셔도 되고 그냥 끼신 상태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던 뾰족한 부분 내려주시면서 이렇게 이중인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껴주시면 이제 앞부분이 완성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허리 부분은 아까 이렇게 좀 빼놨기 때문에 안으로 다시 좀 넣어주셔서 꽉 껴주시고 발 같은 경우에는 이 옆부분 이렇게 살살 빼주시면 돼요. 빼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조인트 껴져 있던 거 빼주시면서 위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주시고 발바닥은 이렇게 접힐 수 있게 접어주시고 이렇게 한 바퀴 돌려줍니다. 한 바퀴 돌려주시고 여기 조인트 힌지 부분 접어주시고 손잡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허벅지였던 부분 이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안쪽에 조인트가 있어요. 이 조인트랑 이 부분 맞을 수 있게 잘 껴주시고 여기도 조인트가 있어요. 조인트 이렇게 고정될 수 있게 살짝 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 다리도 동일하게 여기 옆에 먼저 이렇게 빼주시고 여기가 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어주실 수 있어요. 여기 옆에만 제대로 빼주시면 이렇게 나뉩니다. 이렇게 나뉘어서 옆에 앞꿈치 부분 2인중 올려주시고 다리, 발바닥 최대한 접어주시고요. 안쪽에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다리 한 바퀴 돌리시고 돌리시기 전에 살짝 접어주시면서 돌리시면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이렇게 방향 맞춰주시면서 라쳇 관절 움직여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옆으로 닫아주시고 이렇게 여기 안쪽 조인트가 들어갈 수 있게 잘 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부분 이렇게 조인트들 다 맞물릴 수 있게 해주시고 여기 뒤에는 정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살짝 안 들어가네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대충 걸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여기 조인트 맞게 껴주시고 이렇게 조준 할 수 있는 겨냥 할 수 있는 데가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배면 부분 이렇게 여실 수가 있어요. 열어서 이 방아쇠 살짝 당겨 주시면 이렇게 방아쇠가 생기고 방아쇠 살짝 당겨 주시면 이렇게 불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거치대 아까 전에 거치대 빼놨던 거 이런 식으로 설치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거치해 주시면 이제 마스터피스 쇼크웨이브 겉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변신이 정말 쉬워요. 이거는 이제 뭐 어린 아이들도 따라할 수 있는 변신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바로 그냥 설명서 안 보시고 그냥 뚝딱뚝딱 만지어만 보셔도 가능한 변신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트랜스포머를 이제 무비 시리즈로 접했기 때문에 되게 쇼크웨이브는 멋있게 막 강하게 나왔었어요. 뭐 보라색인 거는 비슷했지만 그러다가 요새 이제 지원을 입문하게 되고 해서 쇼크웨이브라는 캐릭터를 이제 지원해서 알게 됐는데 일단 제품으로 나온 쇼크웨이브는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뭐 이런 헤드 조형도 되게 귀엽게 생겼고요. 뭐 변형이 뭐 많이 어렵지도 않고 뭐 이제 색감도 아무래도 조금 왕구틱 하다 보니까 조금 뭐 멋있는 제품이라기보단 조금 귀여운 제 개인적으로는 귀여운 제품인 것 같고요. 정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원 제품이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뭐 이제 크기 비교나 이런 거는 제가 조금 해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저는 KO를 구매했는데 KO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정품을 구매하는 게 맞는 거지만 비교할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구매한 KO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합금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이제 뭐 LED 계열도 잘 나오고 이렇게 스티커도 동봉되어 있고 되게 잘 나와준 것 같아요. 그냥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트랜스포머 MP29 지원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쇼크웨이브 제품 리뷰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